안녕하세요.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 오늘은 프로와 선생님의 차이에 대한 아주 예민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이 강의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가 아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프로는 뭐냐면요. 내가 색소폰 프로 연주자입니다 라고 하게 됐을 때 일단 뭐 연주에 대한 경험도 풍부하겠지만 뭐 실력적으로는 완벽하겠죠. 예, 완벽하지만 이게 이제 내가 구력으로서 프로라는 소리를 하고 연주를 잘한다고 하면 프로라는 얘기를 뭐 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정의는 없죠. 그쵸. 뭐 사실 저도 제가 프로입니다 막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사실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도 아직 더 열심히 연습해야 되고 더 좋은 연주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프로. 자, 프로는 뭐냐면 내가 진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연주의 실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내가 확실하게 내가 소리를 어떤 식으로 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식으로 내가 기본적인 그 색소폰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한 것을 내가 내 자체의 연주를 이렇게 내가 잘하고 무대 앞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휘어잡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프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프로와 선생님은 다릅니다. 예, 내가 연주를 잘한다 해서 다 선생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프로니까 연주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은 뭐냐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뭐냐면 본인이 근데 제가 먼저 이걸 먼저 말씀하기 전에 연주는 잘하는데 못 가르쳐요. 그래도 선생님이라고 할까요? 선생님이라고 해야죠. 당연히 선생님이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선생님은 뭐냐면 그러니까 프로, 그러니까 내가 완벽한 프로페셔널한 실력을 갖고 있으면서 티칭도 좋은 선생님은 우리나라에 많지가 않는 것 같아요. 네. 본인이 연주하는 거랑 말이랑 다른 분들 엄청 많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불고 있는데 정작 말은 다르게 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는 분들 진짜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본인이 그렇게 할 줄 모르는데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은 뭐 아주 웃긴 그거고요. 예. 내가 그렇게 연주할 줄은 모르는데 그렇게 하라는 말은 그건 완전 웃긴 그쵸? 그건 완전 웃긴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뭐 경우는 거의 없죠. 거의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프로는 뭐냐? 내가 완벽한 연주를 내 스스로 잘한다 라는 거고요. 그것을 남들에게 잘 가르쳐서 그 사람들도 내가 부는 것 같이 될 수 있는 그 교육이 가능해야 된다. 그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거를 그 학생에게 전달해야 되기도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프로라는 연주자가 내가 어떤 식으로 불고 있지? 내 본인이 내가 어떤 식으로 불고 있지? 아 이렇게 불면 저렇게 되고 이렇게 불면 저렇게 되는구나 어떻게 되면 저렇게 되는구나 아 저 학생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것을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더 심도 있고 체계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그 학생 그걸 듣고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걸 심도 있게 내가 그래서 그거를 알았구나 하고 그 자리에서 바뀌게끔 할 수 있는 교육법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선생님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말했는데 학생이 변하지를 않아요. 근데 그 선생님이 억지로 막 이렇게 시켜가지고 막 해가지고 되는 것은 선생님이 아니죠. 그거는 우리 완전 옛날 방식이고요. 뭐 옛날 방식이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옛날 요즘은 또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안 되는 건지 자 비브라토 같은 경우도 보면 그냥 뭐 입하고 뭐 발음 어떻게 요하요 하세요 뭐 그냥 뭐 입을 뭐 이렇게 으아으아 하세요 그건 누구나 다 알죠. 근데 음을 어떤 식으로 울려야 되는 거고 어떤 식으로 저도 비브라토 영상에서 다 끄집어 내놓지 않았습니다. 예, 다 끄집어 내놓지 않았는데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제 영상을 본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좀 되는 분들이 많고요. 고음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고음이라는 연주를 해야 될 때 그냥 기본적으로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냥 우리가 연주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연주를 하고 나서 고음 때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1옥타브, 2옥타브, 3옥타브 파까지는 그냥 이렇게 내불러요. 막 이렇게 소리를 내요. 근데 3옥타브 되면 바뀌어요, 뭐가. 일단 뭐 턱이 올라간다든지 티가 나는 거예요. 아, 제 고음하는구나, 티가 나요. 막 입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는 게 보인다든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고음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면 좋진 않죠. 네. 그쵸. 내가 1옥타브, 2옥타브, 3옥타브를 똑같은 내가 그 자세로 그대로 불러줘야 되는데 그걸 내기 위해서 바꾼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내기 위한 그런 거죠. 근데 저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 그럼 내가 고음을 내려면 어떻게 내야 됩니까? 어떤 식으로 해야 소리가 나요? 라는 거를 내가 구체적으로 이걸 얘기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그 고음이 나요. 그리고 나서 소리가 났다 싶으면 그 음정 잡아주고 음정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내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이런 교육법이 있어야 저는 선생님이다. 그쵸. 저는 제가 배웠던 선생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막 하라는 대로 했을 때 다 됐습니다. 저는 저희 선생님 굉장히 존경하는데, 선생님이라는 분이 말만 그렇게 하고서 본인이 연주를 하지를 못하면, 그거는 학생이 말 안 해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프로면 프로. 선생님이면 선생님. 프로면서 선생님인 건 정말 힘든 거고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누구나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프로 연주자면 프로 연주자답게 저는 인정을 하고요. 선생님이면 선생님. 또 연주는 잘 못하는데 되게 잘 가르쳐 주시는 분도 계세요. 연주는 잘 안 되시는, 잘 가르쳐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학생이 변화가 되면 정말 선생님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있죠. 뭐냐면, 근데 선생님인데 티칭만 좋다? 내가 연주를 못한다? 그거는 또 사실 조금 좀 웃긴 논리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시고 그냥 이제 학생이 알 거예요. 학생이 아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프로와 프로에서 선생님의 어떤 그런 차이라고 하면 프로는 정말 연주만 할 수 있는 그쵸? 본인이 플레이는 잘해요. 하지만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내가 그 연주하는 것을 남들에게도 충분히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법과 티칭이 된다면 정말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한 나에 대한 숙달된 공부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학생에게 억지로 가르친다. 그 학생은 그만둘 수밖에 없죠. 왜냐면 안 되거든요. 억지니까요. 근데 그러다가 되다가 되는 사람 몇 명 있습니다. 그쵸. 되는 사람 몇 명 있으면 어떻게 돼요? 됐다. 그쵸. 있게 되죠. 저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색소폰 소리가 어떻게 나야 되는지, 어떤 게 색소폰이 좋은 소리인지 나쁜 소리인지, 기초부터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기초부터 학생들이 이해가 안 되는 수업을 나가지를 않아요. 내가 소리를 어떤 식으로 냈지? 비브라토가 이런 것들이 알았다. 아, 어떻게 할 줄 아네. 그다음부터는 연습이죠. 그쵸? 그 원리를 근데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넘어간다? 그건 제가 봤을 땐 조금 문제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프로와 선생님의 차이. 사실 제가 이게 말씀드린 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프로 연주자 우리 국내에 많죠. 네, 프로 연주자 되게 많은데, 그 프로의 기준을 어디다 둘 것이냐에 따른 것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선생님. 프로에서 선생님이라고 이제 불리기까지 그냥 내가 가르쳐주면 선생님이다. 사실 그건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겁니다. 선생님은 내가 어떻게 부는지 나도 정확하게 나를 알아야 되고 그 학생에 대한 문제점을 디테일하고 심도 있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저는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러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저도 그러기 위해서 아직도 많이 멀었고 저도 더 쉽게 더 많이 그쵸 더 쉽고 와 딱 바로 그냥 와닿게 그런 식으로 저도 하려고 많이 저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많이 저도 연구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색소폰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저도 색소폰은 그렇게 쉽게 배우진 않았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색소폰을 좀 우리나라 색소폰 잘하네 라는 말들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야, 한국은 아마추어 하시는 분들도 색소폰을 너무 잘해 라는 말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많은 사람들이 색소폰이 어렵다라는 생각보다는 정말 배우고 싶다, 한번 배웠을 때 쉽게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좀 선도자가 되면 어떨까 생각에 제가 이런 채널도 만들게 된 거고, 그리고 그런 거를 위해서 유튜브 영상도 만들고 이렇게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앞에 제가 이제 쓰게 된 겁니다.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하고 저도 아직 선생님이라고 불릴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한참 부족합니다. 그리고 프로 연주자라고도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제가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만큼, 제가 갖고 있는 만큼을 여러분들께 많이 쏟아내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이게 도움을 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색소폰 학교 정말 최고의 강의 막 꽉꽉 차 있고 최고의 좋은 자료들만 꽉꽉 차 있는 그런 컨텐츠로 만들려고 열심히 잠을 아끼며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